땅에 빛바람 이모야 이모야 한 번만 더 안녕 햄실이들 햄실든데 햄실짱이야 뭐예요? 구독자분들 애칭이요 아 저희 채널 그 정도예요? 이 정도 맞죠 저희 완전 뚜껑인 거 못 보셨어요 화장실에서 햄실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완전 아이콘이죠 저희 IKON 아이콘 ICON 이번에 그럼 뭘 햄실 하면 되나요? 새로운 미션을 한번 추가를 해봤어요 오. 날로 먹는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 거 날로 먹는다 아, 일단 봐볼게요 재밌습니다 무슨 미션이 이게? 야바이에 뭐 이거? 저희가 소품비가 없기 때문에 손가락부터 열면 돼요? 낙낙 해주세요 낙낙 낙낙 열어주세요 짠 보이시나요? 아니요 뭐가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섹시한 사람만 보이거든요 뭔데요? 딱 보이네 제주 행정체제 개편입니다 알고 헐. 계시나요? 어 알고 있죠 이미 한번 열어주세요 제발 짠 바로 뮤지컬 시카고입니다 시카고요? 월대댄스 이거 맞죠? 저 여자 스타킹 벗겨서라 춤추네 진짜 좋아해요 민원님들 부분 오시면 어? 월대댄스 안녕하세요 최고급 시카고! 그러면 행정체제 개편 내용을 시카고로 표현을 하라 네네 가 미션인 거예요 이번 영상에 진짜 따라하고 싶긴 했거든요 선생님 그럼 또 자기소개 한 번만 딱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기초자치 설치 준비 지원단에 근무하고 있는 김동범 주무관입니다. 기초자치 단체 설치 바로 알기에 대해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체제가 개편되면 지금과 다른 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두 개의 하부 행정기관으로 돼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주장님 그럼 어디 사세요? 저는 오라동에 살고 있습니다. 오라동이면은 서제주시에 서제주 주무관님은 어디 사십니까? 저는 도련에 살거든요. 그럼 저 동제주신 거죠? 벌써 이렇게 갈라졌네요 저희. 이렇게 찢어져 버리는 건가요? 구역이 나눠져. 구역이 나뉜다. 네, 시장님도 직접 선출하고 시의원도 직접 선출을 해서 참여를 확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신다. 4년 뒤에 바뀔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만약에 약속을 잘 지킨다, 군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님도 가능하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책, 가려운 부분을 직접적으로 긁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만 말해도 시민분들이 피부로 와닿기에는 지금 뭐 제주시의 인구가 50만인데 공무원들이 1인당 주민 대응 수가 좀 낮기 때문에 이거를 두 개로 나누면 그에 따른 대응 속도도 빨라지고 뭐 내 집 앞에 쓰레기가 너무 많다. 시장님 이거 치워주세요 하면 바로바로 치워줄 수가 있습니다. 정말요? 시장님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이런 식으로 빠른 처리가 될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이제 뭐 동제주시, 서제주시에 맞는 특색 있는 정책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과 서의 경쟁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선의의 경쟁, 두 개의 시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약간 이런 식으로 뭐 너 문화 그래요, 나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선의의 네, 경쟁이 된다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재정권이 직접 시장님에게 생깁니다. 지금은 지사님이 아빠고 아버지가 용돈을 주는 거예요. 아. 이제 제가 알바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랑 독립을 해야죠. 지역 균형 발전인데 주민 편의성 향상이라든지 복지 증진이라든지 맞는 조례를 직접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들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저희의 주 목적입니다. 그럼 지금 있는 시청사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제주시청은 이제 현재의 청사인 제주시청 청사 서제주시청은 이제 과거 북군청 자리였던 제주도청 이 청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혹시 언제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2026년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 공휴일 이렇게 해가지고 투표하는 날 쉬는 날 이렇게도 지정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은 이제 또 투표 업무 한 번 더 이렇게 늘어나시긴 하는데 그래도 투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투표 뭐 저는 그냥 햄실장이고 공무원분들이 하시겠죠? 아 본인은 공무원이 갑자기 자아 분리 자 그럼 저 이제 햄실장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뮤지컬 시카고로 한번 싹 소화를 시켜보려고 하는데 근데 또 이제 저 혼자 할 수가 없거든요 앙상블이 또 필요해요 분이 수사님 어깨 한번 푸시고 어깨 한번 푸시고 자 올댓재즈 오 올댓재즈 잘 따라하시네요 또 악목 같은 맛 비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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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딕 필요 없어 디딕 최고급 시가도 최고급 시가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어떠세요? 먹고 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소은아 아빠 힘낼게. 피식한 부분에 그 복화수라는 부분 아세요? 어디 출신? 미시시시 어디 출신? 미시시시 어? 거의 우리 선생님 선생님 이거 있어. 왜 자꾸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만 데려오는 거예요? 와 이렇게 나오신 것도 저 밟고 일어서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의욕 있는 스타일이셨구나. 야망 있고 선생님 그냥 여장하시고 앉아서 인형놀이나 하세요. 아니 모자 모자 하니까 뭐? 앉아 찍자! 실장이 제주형 기초잔트를 재즈로 노래합니다. 잘 보면 그의 입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죠. 거의. 어디 출신? 앉아 이렇게 앉아 뛸기라 이렇게 오 싫어. 아니 보자 보자 하니까